네, 간밤에 나온 글로벌 뉴스들 체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강하게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요. 애플의 주가는 오히려 약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예, 어제 워낙 많이 크게 상승이 나오기도 했지만요. 악재성 이슈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아이폰 13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 측에서는 현재는 공급망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따라서 이 부품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이 아이폰 13의 수요 가 감소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이번 분기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13의 수요를 확인할 수 있는 분기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는 압박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밤 증시에서는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증시에서는 보잉도 마찬가지로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보잉의 737 맥스가 다시 한번 중국에서 운항이 재개가 된다라는 소식과 함께 보잉의 주가는 무려 7%가 넘게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약 370대 맥스 항공기 중에서 약 3분의 1가량이 중국 항공사용이기 때문인데요. 관련해서 계속해서 주가 흐름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포드 관련 뉴스인데 우리 증시에서 포드 관련주들 함께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포드의 픽업트럭이 40년간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로 선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45년간 업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로도 선정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CNBC 측에서는 역시나 포드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결과였다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포드의 주가는 2%가 넘게 급등하면서 흐름을 보였고요. 포드의 주가는 이번 해에만 127% 넘게 상승한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가 다시 한번 출렁였습니다. 오펙 플러스 회의가 진행이 됐는데요. 하루에 40만 배럴의 증산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증산 정책을 롤 오버시킨 건데요. CNBC 측에서는 공급 부족 우려를 완전히 제거했다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말자 유가는 하락세를 보였지만 금세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하면서 66.5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뉴스 살펴보고 왔습니다.